윤숙희. 오늘부터 비가 조금씩 온다 그래가지고 우산을 챙겼는데 진짜 비가 조금씩 오네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여기가 또 엄청 고급진 동네잖아요. 잘 못 보는 동네긴 한데 눈이 엄청 왔네. 와, 저기 스타벅스에서 오른쪽을 꺾어야 되는데 와, 여기 오르막길 장난 아니야. 진짜 미쳤어. 여러분들 체력을 기르십시오. 체력을. 힘들어. 도착한 것 같아. 이쪽으로 내려가시고 청담정 안에 있으세요. 수다 이쪽에 여기가 강남에만 있는 이자카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청담이고 뭐 역삼, 삼성 뭐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비까지 오니까 습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2층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딱 테이블이, 긴 테이블이 6개만 있는데 야외 테라스 분위기여가지고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일단은 저는 오늘 모듬 사시미, 영남구이, 그리고 술은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하이볼을 마실 거예요. 모듬 사시미 하나랑요, 영남구이 하나랑 토닉 하이볼 마실게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입고 안 입으려고 처박아놨거든요. 이게 어깨뽕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약간 르네상스 같잖아요. 근데 못 찾아봤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꺼내봤어요. 근데 여기 메뉴판을 보면은 사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케 종류. 근데 여기서 직접 만든 사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따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여기서 압구정 오대우역에서 내려가지고는 한 5분 정도 걸어왔는데 와, 약간 왠지 모르겠지만 살짝 쫄게 돼요. 마음 같아서 먼저 하고 싶지만은 짠! 진짜 맛있다. 약간 레모네이드 같아요. 술 아닌 것 같은데? 술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아, 원샷 할 뻔. 입이 심심하니까. 새콤새콤하고 특유의 그 해초리 맛? 근데 이거 주스였으면은 제가 원샷을 못했겠죠? 오히려 술이니까는 더 술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약간 고민이 있는 게 너무 술만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건전한 취미생활을 가져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했을까? 진짜 건전한 거? 저는 동호회 같은 거, 뭐 동아리 이런 거를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관심이 있는 거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 같은 거 찍으러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사진 찍으러 갔다가 거기서 사진 열심히 찍고 카메라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술 한 잔 마시는 거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당장 진행시켜? 와, 지금 모듬 사시미가 나왔는데 무슨 일? 멍게도 있어. 그다음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좋고. 술 시키는 거 봤어. 수다 중마이 한 병 주세요. 원래 흰살 생선부터 먹으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무거나 먹어.
수다 존마이. 와우. 짠. 진짜 부드럽다. 이거 몇 도야? 아, 15도에서 16도 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 수다 이자카야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막 사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맛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드럽지? 일단 한 잔만 더 마셔볼게요. 부드러우면서 살짝 입이 약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제가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고급진데 와가지고 막 먹는 구이 같은 거 시켜 먹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촌티 나면 안 되는데. 토마토랑 이렇게 마요네즈 이렇게 만드는 거 맞겠지? 이거랑 사카를 여기다 옮겨서 먹으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따르기 편하니까 이렇게 먹는 건가? 뭐 이유가 있겠지. 윤조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이후로는 단발머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가 두발자유화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발머리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단발머리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단발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우리 학교는 여기 귀에서 5cm 딱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검사를 하는데 주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는 종이띠가 있어요. 그거를 딱 귀에 댄 다음에 아니면은 가위로 옆에만 싹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울면서 그날은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 날이고 그걸 당하기 싫으면은 보통 머리 검사하기 전날에 미용실에 미리 가가지고 예쁘게 자르고 오는데 솔직히 단발머리가 이뻐봤자 뭐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진짜 막 완전 뭐 송혜교야. 그러면 이쁘지. 아, 이쁜 애들은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송혜교면 이쁘지. 근데 난 안 이뻤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단발머리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항상 긴 머리. 저는 이 긴 머리를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는 머리 길러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단발머리 한 학교가 있긴 있나요? 아니 왜 머리 가지고 왜 학교에서 왜 규정하고 그러는 거야? 머리는 내 자유지? 내 몸뚱아리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내 단백질이잖아. 단백질 많이 먹어야지. 뭐지 이게? 두 개 한꺼번에. 제가 회 맛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초장만 찍어 먹었었는데 요새는 조금 먼저 먹어봤다고 간장 찍어 먹는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짠. 내가 아무리 몰라도 이건 알지. 이거는 참치 배꼽살? 저는 옛날에만 해도 회 먹으면은 배가 부른지 몰랐거든요. 근데 먹다 보면 회도 진짜 배부르더라고요.
너무 맛있는데? 뭐야 벌써 다 먹었어? 리필 리필. 어머머. 여기가 모든 꼬치가 진짜 잘 나간다 그러거든요. 모든 꼬치랑 모찌리 도후? 크림이 들어가 있는 빵 같은 거 라고 하네요. 저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는데 궁금해가지고. 사케 한 병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도수가 약하니까. 그 모든 꼬치랑요. 그 다음에 모찌리 도후 하나랑 식군 존마이 블루요. 오늘 달릴 생각은 없고요. 그냥 조금 맛만 볼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됐니? 이거 사케 마실 때랑 참이슬 마실 때랑 표정이 똑같냐? 멍게는 이렇게 표정을 좀 찍어. 많이 찍어 많이. 멍게 매력은 크게 몰랐는데 그 바다 맛이 나서 좋다는 그 느낌이 뭔지 알겠다. 소주라고 생각하고 마셔. 짠! 짠! 처음에 먹었던 거는 부드럽고 맛있는 맛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상큼한 맛. 약간 산미가 굉장히 강한데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색깔도 약간 더 진해 보이고. 잠깐 다시 한번 마시고. 상큼한 알코올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먹는 맛. 모찌리 도우. 모찌리 도우. 되게 탱글탱글하다. 젤리 같은 그런 탄성? 젓가락으로 찢어지지 않는데? 아 여기 안에 크림이 들어있구나. 아 진짜 서울 촌년이 청담에 와가지고는 별걸 다 먹네. 이걸 먹으니까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살려면은 평상시에 열심히 살아야겠다. 여기 이렇게 꿀 같은 거 발라주셨어요. 꿀 같은 거. 아, 나 이런 거 먹으려면 열심히 살아야겠네. 제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 완전 서울 촌년이거든요. 맛있는 것도 안 먹으러 가보고 맨날 먹어봤자 뭐 소주 안주, 뭐 포장마차 막 이런 데 가봤는데 아 오늘같이 이렇게 고급진 데 와가지고 먹으니까는 조금 기분이 황홀하다? 너무 맛있으니까. 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마요네즈가 없네. 마요네즈가 없어도 되긴 해요. 짠. 윤조키.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제가 아까 되게 상큼하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었네. 이게 유산균을 첨가해가지고 만든 사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뜻한 맛이 강하고 산미가 생기고 경쾌한 맛이라고 하네요. 나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맛있어지나? 오, 짠! 숙기님, 가끔 입술은 왜 바르다 마시는 건지요? 아니 나는 입술을 바르다 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먹다 보니까 립스틱을 내가 먹었겠지.
맛있겠다. 미쳤나봐. 짠짠 마시고 짠. 염통이네. 와, 빗소리 장난 아니다 진짜. 짠! 다시 짠짠짠 짠! 와, 빗소리 들으면서 술 마시니까 그냥 관절 정신 놓을 것 같아요. 이미 났나? 은행.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딱 봐도 닭껍질 같아요. 닭껍질. 와, 근데 바삭감이 미쳤다 그냥. 이거는 바삭감이 나를 심금을 올렸네. 너무 맛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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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에 스타트를 하이볼로 마셨더니 확실히 치기가 엄청 빨리 오네요. 약간 느낌이 왔어. 오늘의 느낌이 왔어. 제대로 해보자는 느낌. 뭔지 알죠? 굉장히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짠! 와, 사케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다, 진짜. 중마이 이런 거 해가지고는 좀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아, 먹다 보니까는 진짜 마탱이 간. 내 입으로 마탱이 갔다고 하면 안 되지. 이제 마탱이 갈 뻔. 오늘 빗소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취했나봐요. 근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나 고등학교 때 그 에어팟인가 아이팟? 그 똥글똥글 돌리는 거 그거 가지고 노래 들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낮에 할 때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노래를 들었어요, 주로. 노래를 들으면서 수업을 풀었지. 그래서 오늘 진짜 배부르게 너무 맛있게 먹고 막장을 하려고 합니다. 뭐야? 다 먹었네? 상큼한 거. 술은 상큼한데 나는 상큼하지 않아. 짠!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Thank you.